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차현숙 작가의 2와 2분의 1입니다. 이 작품의 저자 차현숙 작가는 1994년 소설과 사상의 단편소설 또 다른 날의 시작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나의 봄을 만나다와 오후 3시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그리고 자유로에서 길을 잃다. 장편소설 블루 버터플라이, 안녕 사랑이여 등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을 다수 발표한 작가입니다. 오늘 작품 2와 2분의 1은 남자와 여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결혼, 그리고 이혼에 이르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체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제법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되어 이 작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작품 감상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와 2분의 1 차현숙. 남자와 여자는 홍대 뒷골목을 헤매고 있다. 남자는 영국제 버버리 코트에 깃을 올리고 여자는 목을 감싼 실크 스카프를 다시 여미며 바람을 막는다. 여자는 스커트 밑으로 겨울에 세찬 바람이 들어와 허벅지까지 얼얼하다. 여자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개새끼. 그래,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어디 그래 보자고. 여자는 아침에 바지 위에다 스웨터를 입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남자가 말했다. 모처럼 데이트인데 정장을 입으면 좋겠어. 바지 말고 치마로 입어. 입었으면 좋겠어. 입어. 여자는 두 문장의 모순에 잠깐 눈을 감는다. 남자의 본질을 이처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묻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의 본모습이다. 세련되게.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하고 다정하기조차 하다. 여자는 처음 남자의 목소리에 매혹되어 그가 하는 말의 모순을 알지 못했다. 남자가 하는 말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착하기까지 한 목소리 때문에 혼란이 와도 믿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남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를 치거나 험한 말을 쓰지도 않는다. 화가 났을 때는 냉담하고 냉소적으로 목소리만 변한다. 그것이 더 무섭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어도 혐오감이 솟구친다. 남자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자 자신을 사로잡은 목소리인데 여자는 말의 위선과 목소리의 혐오감에 상처를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위축되어 결국 남자의 말을 따른다. 그건 여자의 모순이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열심히 자기를 변호한다. 길들여진 걸 어떡하나. 오늘 춥다고 하던데. 여자는 춥다고 하던데 라는 말이 아닌 당신이 어디 변변한 옷 한 벌 사줬어? 하고 내뱉어버리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여자는 늘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고 산다. 남자는 복장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쓴다. 자신의 복장에만. 여자가 한번 무슨 옷을 여자처럼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면 남자는 말한다. 나는 가능하면 옷을 잘 입고 싶어. 사회생활 하는데 옷을 잘 입는 것도 일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해. 그럴 땐 냉소적으로 목소리가 나온다. 여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의미다. 아니, 수준 낮게 그런 말을 했다는 의미다.
여자가 마음을 다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준이 낮다는 뜻의 말을 우회적으로 들을 때이다. 남자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의 허영도 잘 다룬다. 남자의 능력이다. 남자는 여자가 자존심 하나로 자신의 불행을 견디고 세상 밖으로 그 불행이 얼굴 표정으로도 말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굴레를 씌운다. 여자와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한다. 아주 환상적인 커플로 생각한다. 아무도 여자와 남자가 연출한 그 환상적인 부부애의 뒷면을 알아채지 못한다. 여자는 장롱문을 열고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땅히 입을 겨울 정장이 없다.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남편 공부 뒷바라지에 아이 둘에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다.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다. 차려입고 나갈 일도 없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나가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다. 남자는 말한다. 막년회 때 부부 동반은 참 유치해. 1년 내내 실컷 부엌대기로 부려먹고 그날 하루 잘해주겠다는 유치한 보상심리인데 여자들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 없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 수준이 정말 낮아. 춥다고 하던데 만을 남자가 알아들을 만큼 낮게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옷들을 들춘다. 남자는 여자의 중얼거림과 시간을 끄는 일종의 시위에 무표정하다. 여자는 결국 남자가 3년 전 전임이 되었을 때 산 늦가을 니트 원피스를 꺼낸다. 그때 남자는 보라색 원피스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색감이 없어. 사회생활을 안 해 순진하다는 거겠지. 이거 어때요? 여자는 일부러 옷을 몸에 대보며 남자를 향해 말한다. 남자는 담배를 한 캡이 꺼내 입에 문다. 못 보던 옷이군. 시간이 너무 늦었어. 괜찮은데 입고 나가지. 위에 반코트를 입어도 춥지 않을까? 여자는 지방이 많아서 추위에 강하다고 하더군. 이러다가 방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어. 가지. 여자는 입술에 한쪽 끝을 올리며 남자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참자, 참아내자. 니트 원피스를 손에 든 여자의 눈에 물기가 밴다. 뛰는 가슴을 한쪽 손으로 누른다. 윤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너, 네 남편한테 욕을 한번 해봐. 욕? 어떤 욕을? 어떤 욕을? 나쁜 놈, 개새끼, 쌍놈, 이런 욕 말이야.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고 막 우는 거야. 난 못해. 제발 좀 해. 안 그러면 너 병나? 안 되면 종이에 적어. 그래서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 읽기라도 해. 응? 개새끼, 쌍놈. 여자는 니트 원피스 속에 두 다리를 집어넣으며 속으로 욕을 한다. 윤이 말대로 써봤다. 그리고 처음 소리내어 발음할 때 온몸이 벌벌 떨렸다. 욕을 하다니. 여자는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다가 남자가 혹 휴지통에서 꺼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화장실로 가지고 가 태워버렸다. 어느 날 여자는 자다 벌떡 일어나 자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개새끼 하고 내뱉었다. 동원 참치집이 안 보이네. 여자는 추위에 서두르기 시작하는 남자의 뒤를 열심히 뒤쫓는다. 남자는 집에서 나오며 맨 먼저 물었다. 뭐가 먹고 싶어? 글쎄, 아무거나? 양식으로 할 건지 일식으로 할 건지 뭘 하나 정해야 되지 않아? 아무거나 하는 말은 자신을 포기했다는 뜻이야.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지 않아? 생선회가 어때? 고기야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생선회는 당신이 먹을 기회가 없잖아. 회를 먹지. 여자는 또 분노가 솟구친다. 여자가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될 걸 뭐하러 의사를 묻는 걸까? 다정하고 착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해 따지려 들면 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 당신 생선회를 좋아하잖아. 생선회가 싫어? 여자는 생선회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 말로 설명해봤자 남자는 또 말할 거다. 지금 우리는 생선회를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에 대해 말하는 중이야. 생선회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를 우리 관계의 문제로 비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새끼. 남자는 대화를 좋아한다. 우리 대화 좀 하지. 남자의 대화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착한가를 세련되고 교묘하게 주장하고 확인하는 걸로 끝이 난다. 여자는 남자의 대화에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대화라는 테이블에서 남자가 옳지 않을 수도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로 설득시킬 수가 없다. 침묵. 그건 여자가 남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다. 남자는 그럴 땐 어린애처럼 세상의 뒷면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다. 남자는 상대의 말의 뉘앙스만으로도 좋아를 싫어로 금방 알아채는 지식인이다. 단지 자기 필요에 의해, 자기 방어에 의해서만 좋아를 좋아로 받아들인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말 그대로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 결국 그는 잘못이 없다. 여자의 침묵 역시 남자는 자기 필요에 의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말이 없는 걸 보니 내 말이 맞다는 거구나. 목소리는 어린애처럼 순수하다. 화로회는 믿을 수가 없어. 수족관에서 살아있게 하려고 물에 이상한 약을 탄다고 해. 비싸도 참치회가 나아. 냉동이지만 그게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 그렇지? 남자는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는다.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좋아. 생선회에 대한 이런 설명은 여자에 대한 선물이다. 남자는 앞서 한 걸음 걷다가 회칸이 여자를 본다.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낫네. 당신도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했는데. 옷 입는... 남자는 또 선물을 준다. 하지만 여자는 입술을 지그시 문다. 몸이 떨린다. 사회생활은 여자의 콤플렉스다. 남자에게 가장 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다. 남자뿐만 아니라 시집 식구, 친정 식구, 아이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동네 아줌마들이 가장 편안하다. 남자는 그걸 잘 알고 있다. 여자가 밉거나 잘못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을 땐 그걸 이용한다.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목소리는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자처럼 겸손하고 부드럽다. 대학을 간 여자는 대학을 나올 때 갈 데 없는 실업자 무리 중 하나였다. 많은 여대생들이 할 수 없이 결혼을 취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자도 그들 중 하나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할 수 있는 다른 삶을 가질 수가 없었다. 결혼에 있어 사랑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결혼은 선택일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아닌 사회의 덫에 걸린 것이다. 남자는 그걸 잘 이용했다. 그 덫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잘 이용할 줄은 안다. 여자는 남자에 의존했다. 마치 타고난 본성처럼 의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 아주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꼭 남자의 의사를 듣고 그가 그렇게 해, 잘했어 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적으로 옳은 결정이라 해도 남자의 결제가 나지 않으면 틀린 것 같았다.
동원 참치집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세차지자 남자의 걸음은 빨라진다. 여자의 스커트 속으로 더욱더 세찬 바람이 들어온다. 여자는 이를 악문다. 개자식, 두고 보자. 어느 날, 남자가 무척 친절한 목소리로 대화를 하자고 했다. 여자는 걸레를 놓고 남자의 서재로 들어갔다. 남자는 자신의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여자도, 아이도, 자기 부모도. 남자의 방은 식구들에게 영주의 성 같다. 오랜만에 놀자. 네? 왜 그렇게 놀라? 좋아서요. 단어를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는 놀이이다. 남자는 동료 교수나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상대의 지적 수준이나 심리를 알고 싶을 때 이런 놀이를 한다. 예술가, 이기주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다는 눈빛을 한다. 자기와 생각이 같다는 뜻이다. 예술가의 아내, 가난을 참는 데 타고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여자. 남자는 고개를 또 끄덕인다. 예술가의 남편, 부자거나 정신병자. 정신병자라는 말에 남자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여자 예술가의 남자는 허영이 많은 남자. 여자는 눈치챘다. 아니, 순간 알아버렸다. 몇 달 전 남자는 여러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데 그 여자를 봤다며 마치 영화 배우를 본 어린애처럼 놀라워하고 자랑했다. 그 여자는 파리에서 성공한 화가로 뛰어난 미모에 학벌에 놀라운 재능을 가졌고 귀국 후 2년 동안 여성 잡지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다. 이혼조차 그 여자에게는 하나의 매력이고 신비로 보이게 했다. 여자도 여성 잡지에 실린 그 여자의 얼굴과 인터뷰를 보면서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 나이도 같고 서로 과가 틀려서 그렇지 대학도 같은 데를 나왔다. 뭔가 그 여자에게 삶의 자극을 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여자의 심리를 알고 싶었던 거다. 그 여자가 애인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 여자의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남자가 늘 좋아하는 객관성을 갖고 싶었던 거다. 여자는 기가 막혔다. 한 남자의 여자보다 만인의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그 여자의 사는 방식이다. 여자에 대해 유감은 없다. 남자가 워낙 그 전에 여자에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그래서 진정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모순에 대해 지식인으로 냉철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에 대해 감정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버렸다. 남자가 문제일 뿐이다. 여자는 남자가 바람 피운다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대해 화가 났다. 차라리 인간이란 참 그렇다.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고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적반하장으로 무식하게 소리를 쳤다면, 남자는 둘 다 아니었다. 남자는 지식인이었다. 연애만큼 좋은 인생 공부가 없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알 수 있는 경험이야. 물란하지만 않다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자기 파트너에게 공평해야지. 당신도 기회 있으면 연애를 좀 해봐. 여자는 막연히 남자에게서 수년 동안 느껴왔던 역겨움의 정체를 한순간 본 것 같다. 보았다. 교활하고 세련된 자기 방어. 상대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아무런 자기 방어가 없다.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겸손과 친절을 가장한 이기주의자. 여자는 남자가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게 구역질이 났다.
여자는 남자의 바지에 토하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윤희야, 내 남편 바람 피운다. 그래. 윤희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한다. 여자는 연달아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바람과 상대가 그 여자라는 것, 그리고 윤희가 특별히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남편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말하자 윤희의 얼굴빛이 달라진다. 잘난 남편 둬서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위로라고 하니? 내가 언제 내 남편 잘났다고 너한테 자랑하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이나 시켜야지. 윤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여자는 고개를 흔든다. 윤희가 카페 아가씨를 부른다. 맥주 주세요. 맥주를 세 병째 마실 때 윤희가 말했다. 넌 좋겠다. 너 정말? 여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났다. 우정은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앉아. 내 남편도 바람 피워. 여자의 엉덩이는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자에 닿는다. 인류대를 나오고 그 까다로운 회사에 촉망받은 남자가 글쎄 정말 창피해. 순대국집을 하는 여자랑, 그것도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여자랑. 미쳤어. 뚱뚱하고 고질라처럼 생긴 여자야. 정말 상상조차 안 돼.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기가 막혀. 난 너처럼 누구한테 말도 못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윤희야, 너보다 내가 더 비참해. 그 여자는 나보다 100배 더 예쁘고 똑똑하고 화가야. 그것도 보통 화가가 아니라 거의 공주고 스타야.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는 여자고 욕을 할 수도 없는 여자야. 나 같은 여자는 무시하는 그런 여자란 말이야. 여자에게 남편을 뺏긴 신세가 되었어. 넌 낫잖아. 최소한 내 남편의 여자는 너보다 못 배우고 안 예쁘고 뚱뚱하고. 최소한 널 무시할 수 없잖아. 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얼굴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남편의 애인이 그 정도면 너도 따라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순대국집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로서 너무 비참해.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더 나은데 남편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땐 이 남자가 우리 집에 복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처갓집 도움받는 게 그렇게 더럽고 치사했나? 나랑 결혼할 때 그 점이 좋아서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말이야. 저도 받을 땐 좋았잖아. 정말 웃겨. 개새끼. 세상의 교양이란 교양은 모두 가진 것처럼 도도한 윤희의 입에서 개새끼란 욕이 나온다. 꼭 순대국집 하는 여자들처럼 욕이 술술 터져나온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보담 나. 상대는 스타야. 말도 안 돼. 내년이 나 같은 년보다 100배 더 나아. 난 순대국집 하는 그런 늙은 년이라고. 여자와 여자의 친구는 서로 상대가 낫다고 한참을 싸웠다. 그들은 그들 처지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다. 모든 유부남들은 바람을 피워. 피우거나 피울 준비를 해. 아내들은 몰라. 모르거나 모른 척해. 성경의 한 구절 같은 말들을 뚝뚝 결론으로 던지며 서로 각자의 집으로 가는 버스와 모범 택시를 탔다. 여자는 버스 안에서 극도의 혼란을 느꼈다. 여자는 언젠가 남자에게 말했다. 혹 연애를 하더라도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윤희에게 그 말을 하자 윤희도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혹 연애를 하게 되면 나보다 나은 여자랑 하라고.
남자는 찾아지지 않는 참치집을 포기하고 손가락으로 백화주먹이라고 쓰인 커다란 네온사인을 가리킨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남자의 긴 버버리 코트가 얼굴을 스친다. 고급 옷은 달라. 감촉이. 백화주막에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여자는 얼어붙은 몸이 따뜻한 열기에 와락 감싸지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자리 한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는 남자의 목소리는 역시 부드럽고 따뜻하다. 종업원의 얼굴이 확 피어난다. 친절. 조금씩 몸이 녹아가는 여자와 남자에게 종업원이 친절하게 메뉴판을 준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여기도 참치회가 있네. 참치회 하나 하고 그리고 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머듬전이나 하나 시키죠. 남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 담긴다. 남자는 뽐내고 있다. 생색도 내고 싶어 한다. 아내를 데리고 나와 맛있는 걸 사주는 남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여기 참치회하고 맥주 두 병 주세요. 남자는 종업원에게 주세요 하고 말할 때 우아하게 길고 흰 손을 부드럽게 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종업원이 친절에 감격했을 때 두 손을 또다시 우아하게 깍지 끼우며 고개를 부드럽게 두어 번 까닥였다. 종업원의 친절에 대한 대가이다. 남자는 안다. 남자가 친절하고 공손하면 상대도 공손해진다는 걸.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키고 충분히 친해진 다음 느닷없이 뒤를 친다. 상대는 이미 공손함이 길들여져서 남자를 칠 수 없다. 혼란을 느끼고 반신반의하다 뒤늦게 후회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남자의 그런 모습에 맞장구를 칠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상대는 자기만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걸 발견한다. 어제 외출했다며?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이것저것 생각들을 정리하며 돌아다녔어요. 무슨 생각들? 종업원이 커다란 쟁반에 참치회와 모듬전, 맥주 두 병을 담아가지고 와 테이블에 친절하고 먹기 좋게 배열한다. 남자는 종업원에게 약간 냉담한 얼굴을 한다.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안 돼. 친절이 지나치면 엉겨붙게 되는 수가 있어. 종업원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하는 불안한 얼굴로 다른 테이블로 간다. 남자는 여자의 잔에 맥주를 따른다. 여자 역시 남자의 잔에 맥주를 따른다. 잔이 부딪힌다. 만 10년을 살았군. 여자는 단숨에 맥주를 들이킨다. 천천히 마셔. 빈잔에 남자가 다시 맥주를 따라준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돌아다녔어? 남자의 목소리는 유혹적이다. 여자는 참치를 하나 집어 겨자를 푸른 간장에 오랫동안 적신다. 남자가 먼저 여자가 겨자를 푼 간장에 참치회 한 점을 찍어 먹기 시작한다. 남자는 곧 말이 없어진다.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맥주가 목 울대로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린다. 이혼해요. 남자는 참치회를 집은 젓가락을 놓는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여자를 쳐다본다. 꼭 그래야 하겠어? 남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듯하다. 어떤 말을 해야 이기나 하는 생각. 여자는 당기지 않는 참치를 한 점 집어 먹으며 속으로 말한다. 먹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 지식인답게 대화로 해결하자. 지식인.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최상으로 드러낼 때 쓰는 단어이고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남자들을 싸잡아 경멸할 때 쓰는 단어이다.
한국 영화 넘버3를 눈물이 나도록 재미있게 보고 나서 뭐 한국 영화도 제법 볼만하군 하며 마치 시혜를 베푼 듯 재미있게 보아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듯 말한다. 고맙다는 말도 꼭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너는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능력이다. 겸손과 부드러움을 가장해 원하는 것을 치밀하고 세련되게 얻는다.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가 어찌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이젠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버리게 된 남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는지조차 모른다. 사랑은 감정이 거짓말이거나 환상이야. 모든 연애는 다 배신하지. 감정에 속을 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내 감정에 충실했고 당신에게도 공평했어. 그래요. 이런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에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참치회를 놓고 맥주를 쭉 들이킨다. 여자는 열심히 참치회를 집어먹는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얼마든지 물어봐. 나한테 제일 불만이 뭐죠? 솔직하게, 지식인답게 말해줘요. 글쎄, 대화가 안 된다고 할까?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야. 두 번째는? 엄마, 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알아. 애쓴다는 거. 세 번째는? 섹스. 남자는 솔직했다. 여자는 마음에 들었다. 순서가 바뀌었다면 더 솔직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정도도 좋다.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에게 제일 불만이 뭔지. 뭐야? 섹스. 남자의 눈이 커지며 여자를 쳐다본다. 두 번째도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래, 뭐야? 남자는 침착하다. 섹스. 세 번째도 물어봐요. 시끄러워. 남자의 손이 신경질적으로 떨린다. 담배를 찾는다. 여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남자에게 준다. 물어봐요. 그만해. 물어봐요. 남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뭐야? 섹스. 미쳤군. 남자는 여자가 수준 낮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쳐다보는 눈. 그 눈으로 본다. 여자는 얼른 그 눈을 피해 종업원의 쟁반에 눈을 고정시킨다. 섹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 대화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첫 번째 불만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누가 한 말이지? 누가 했든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웃기는군.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증오심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본다. 여자는 남자의 부드러운 얼굴보다 저 얼굴이 마음에 든다. 여자는 남자에게 바친 존대를 놓는다.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사실 당신 섹스는 정말 형편없었어. 섹스라 해서 미안해. 당신은 그걸 늘 예술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신의 예술은 단 한 번도 나를 만족시켜 본 적이 없어. 당신의 예술은 가학적이고 탐욕스럽고 음탕하고 더러웠어. 연기를 했어. 내 탓은 마. 당신이 그 연기를 유도했고 즐겼잖아. 정말 더러운 예술이야. 남자는 칼을 맞는 듯 움찔한다. 눈에서 불이 인다. 장녀처럼 말하지 마. 남자는 여자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힐 말을 아까부터 고르고 골랐다. 창녀. 응, 난 창녀야. 당신 자식을 둘씩이나 낳은 창녀야. 그런데 당신처럼 고상한 척하는, 잘난 척하며 지식인 흉내를 내는 당신보다는 나아. 그럼 100번 낫지. 남자는 가까스로 참는다.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그들에게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다행이다. 담배 한 깨피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잿빛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여자는 자신의 잔에 맥주를 붓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맥주잔의 기포를 쳐다본다. 좋아. 이혼하지.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군. 10년 동안 내가 이런 여자랑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난 끝까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어. 나도 담배 한 대 피워도 돼?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피를 건네준다. 여자는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문다. 남자는 여자의 입에 물려있는 담배 깨피에 불을 붙여준다. 여자는 한 모금 빨더니 금방 얼굴이 빨개져 기침을 터뜨린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 고마워. 아이는 당신이 키워. 위자료 따위는 받지 않겠어. 마지막까지 당신 생색내는 거 보기 싫어. 그리고 나한테도 아이 양육에 책임이 있다면 자리 잡는 대로 양육비를 줄게. 참, 알아? 당신 어머님 치매 증상 보이는 거. 그리고 당신이 워낙 집안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지금 말하는 건데 당신 동생 사업이 끝장났어. 어제 동서가 울면서 그러더라. 나보고 친정에 맡긴 자기 아이들 좀 당분간 맡아줄 수 없는지. 동서가 가출을 한 것 같아. 당신 동생의 행방은 난 전혀 모르고 있고.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지금 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당신하고 살 생각이었다면 계속 말 안 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을 거야. 당신한테 말해봤자 결국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나한테 그럴 거고 난 당신 말을 따랐을 테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당신 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절절 맺겠지. 그렇지 않아? 애 둘 키우고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 수발하면서 힘들 거야, 당신. 좋아하는 참치를 좀 더 시킬까? 당신 건강해야 그 일 다 하지. 경험자로서 말해주겠는데 그 일은 정말 중노동이야.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잘할 거야. 이혼하기로 한 여자가 친절할 필요는 없어. 신경 쓰지 마.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 그렇지. 여자는 침착하게 맥주 한 병을 딴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 부어 조금씩 조금씩 한 잔을 다 마신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가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남자는 독백처럼 중얼거린다. 남자의 목소리는 촉촉이 젖어있고 인생의 슬픔을 호소한다. 이거군. 여자들이 마음에 모성애를 발동시키는 저 재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10년을 살다 보면 결국 사랑도 퇴색되어 버려. 내 탓만은 아니야. 운명일 뿐이야.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을 원하는 열망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을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여자와 10년을 살다가 당신을 만났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야. 당신에게 빠져들었겠지.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재미있는 말이네요. 원하는 걸 가지면 배반하게 되어 있다. 욕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참, 내가 잠깐 잊을 뻔했군.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당신한테 유치하게 뭘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가지고 가기가 뭐해서. 남자는 무척 부끄러운 듯이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남자아이의 그것처럼 수줍다. 그리고 한참을 부스럭거리더니 귀엽게 리본이 달린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뭐예요? 그냥 진주 반지를 하나 샀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잖아. 지난 10년 동안 이런 선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여자는 작은 선물 상자를 쳐다만 보고 있다. 한번 끌러봐. 당신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난 오늘 이런 이야기 할지는 생각지 않았어. 백화점에서 꽤 오랫동안 고르고 고른 거야. 당신 생각하면서. 남자는 선물과 여자를 무관심한 표정으로 본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차창을 바라본다. 현란한 네온사인과 오가는 차들. 그리고 제각각의 사람들. 사람들. 한번 풀어봐. 남자는 여자의 시선을 쫓아 담배에 불을 당긴다.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고 남자와 여자의 긴장된 침묵이 오래 계속된다. 남자는 애써 태연한 얼굴을 하지만 초조한 빛을 감출 수 없다. 여자는 한숨을 내쉰다. 그만 일어나요. 긴장된 침묵을 깨뜨리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재떨이에 담배를 급하게 비벼 끈다. 여자는 반코트를 들고 일어선다. 남자 역시 여자를 따라 일어난다. 계산대로 향하는 남자를 보면서 그녀는 반코트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맨다. 그리고 남자가 준 진주 반지가 들어있는 앙증맞은 상자를 손안에서 이리저리 굴린다. 손안에 알맞게 들어온다. 아마 손가락에 끼면 예쁠 것이다. 진주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보석이다. 계산을 마친 남자는 그들이 4시간이나 넘게 앉아 있었던 백화주막의 문을 연다. 여자는 남자의 긴 코트 주머니에 진주 반지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넣는다. 순간 남자는 몸을 돌아 여자를 똑바로 쳐다본다. 눈빛이 차고 매섭다. 여자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남자는 말없이 계단을 먼저 내려간다. 매운 바람이 와락 그들의 얼굴과 몸을 덮친다. 여자는 금세 다리를 떨며 입술이 새파랗게 된다. 남자는 차도로 내려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번쩍 든다. 빈 택시는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여자는 인도에 서서 남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번쩍번쩍 들 때마다 남자의 옆 얼굴을 본다. 잘생긴 남자. 지적이고 순하게 생긴. 그 순간 남자는 여자의 팔을 끌고 택시 안으로 밀어넣는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요. 집으로 안 가요? 여자는 흠칫 놀라 남자의 굳어진 옆 얼굴을 쳐다본다. 아저씨, 수유리로 가주세요. 가만히 있어.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갑시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남자는 단호하다.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뭐가 나오는지.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공짜는 없다. 끝내기 위해선 모든 과정에 따르는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 고통, 절망, 분노, 비열함, 슬픔, 연민, 동정, 후회, 공허, 허무. 호텔 키를 받아든 남자의 뒷모습이 당당하다. 남자는 자신을 빠르게 추슬렀다. 잠시 흔들렸던 자신에 대해 화가 난 듯하다. 여자는 당당하게 화를 내는 남자를 따라 천천히 걸어간다. 407호. 문 가운데 새겨진 숫자가 선명하다. 남자는 문을 연다. 여자는 문가에서 주춤거리며 그대로 서 있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세차게 잡고 방문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잠근다. 여자는 창가로 걸어간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가로등의 불빛이 춥고 외로워 보인다. 여자는 마치 자신이 저 가로등에 서 있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코트 자락에 앞서풀 단단히 여민다. 담배 냄새. 여자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여자를 보고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노련하고 치밀하게
여자를 바짝 밀어붙인다.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여자는 꼼짝도 않는다. 남자는 여자의 팔을 이 호텔 방으로 끌어들일 때와는 달리 부드럽게 침대로 이끈다. 아까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은 잊을게. 그건 한 남자에게 최대의 모욕이야. 하지만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 당신도 힘들었겠지. 당신을 용서할게. 놀란 눈에 여자를 남자는 너그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목소리는 신의 아들처럼 자애롭다. 남자는 오늘 하루 무척 피곤하지만 마지막을 잘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밀쳐낸다.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앙탈. 남자는 여자의 앙탈만 끝내면 정말 끝인 것 같다. 이제 여자가 반쯤 벗겨진 옷을 하나하나 벗자 남자도 서둘러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벨트를 푼다.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시간에 알몸이 되었다. 남자는 득의감을 느낀다. 이제 이 지루하고 유치한 부부싸움이 끝났다. 남자는 순간 아까 여자가 자기에게 했던 성적 모욕이 떠오른다. 용서할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남자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른다. 잠깐만요. 마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이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데? 조건이 있어요. 아, 피곤해. 남자는 피로를 느낀다. 응석을 받아주어야 한다. 지금은. 무슨? 앞으로 서로 노력하며 살면 되지. 남자가 여자를 안으려 한다. 여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나와 이혼하면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로선 어쩔 수 없게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는 어리둥절하다.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 여자는 미쳤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넣을 거예요. 당신이나 그 여자나 제일 두려운 게 사람들의 눈이죠. 당신네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직업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는 알려진 화가니까 치명적이겠죠. 이혼을 해야 할 거예요. 이 쌍년? 욕을 하니 사람 같아 보이네요. 난 당신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개새끼인 줄 알고 속으로 개새끼 하고 당신을 불렀거든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하다. 마치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을 하는 듯하다. 남자의 귀는 놀란다. 이 쌍년이 어디서 말을... 그래요. 계속 욕을 해요. 점점 더 사람 같아져요. 그게 당신 본 모습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와락 무서워진다. 여자는 두려움이 없다. 여자는 미친 것 같다.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존심도 버린 것 같다. 교양도, 자신마저. 이런 건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남자는 위축된다. 방향을 잃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지 모른다. 남자의 마지막 카드는 써보지도 못하고 쪼글쪼글 바짝 오그라들었다. 남자는 신경에 나를 세운다. 모든 힘을 모은다. 그 여자한테 아무 유감이 없다고 했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질투로 미쳤군. 맞아요. 유감 없어요. 질투?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요. 그러면 당신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면 간단해지니까 덜 괴롭겠지요. 당신이 굳이 원한다면 맞아요. 질투.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질투하는 건 그 여자의 직업뿐이에요. 이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뿌린 씨예요. 당신이 거둬요. 내가 거둬야겠지만 안 할래요. 당신 때문에 두 여자가 다 불행해졌어요. 나의 불행은 가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불행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꼭 그 여자랑 결혼해 살아요. 그 여자를 만나서 지금 당신한테 한 말 그대로 할 거예요. 결혼해 살지 않으면 간통죄로 쳐넣겠다고요.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여성지 기자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 다음 두 사람이 이혼을 하든 계속 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야 해요. 그러지 마. 여자들이 질투에 한번 걸리면 목숨을 거는 건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내 목숨이 그렇게 하찮지 않아요. 아니야. 넌 지금 질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야.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내겐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예요. 대단하군. 네가 무슨 철학자냐? 그냥 멋부리지 말고 나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해.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이론이고 감정은 다르지. 넌 질투의 감정을 어쩌지 못해 이성을 잃은 거야. 이해해. 감정이란 불가사의하니까. 마음대로 생각해요. 난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복수 같은 수준 낮은 생각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복수. 남자는 이제 여자가 힘에겹 없다. 한 번도 여자가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 아니야. 넌 삼류 영화처럼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글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내 진지한 생각을 말해볼까요?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도 힘들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날 잃고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하려면 힘들 거예요. 당신 집안에 남은 돈은 이미 동생이 다 날렸어요. 당신은 이제 형으로서 동생을 도와야 해요.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져요. 당신은 자식된 도리를 처음으로 해봐야 해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겠죠. 당신은 처음으로 아이들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 거예요. 힘들고 지겹고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당신도 뭘 알게 될 거예요. 자신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연애에서만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걸 제대로 알려면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를 한번 지옥처럼 겪어봐야 해요. 남자는 놀란다. 여자가 말을 잘한다. 언제 저렇게 말을 잘했지? 그 여자와는 끝났어. 그러니 그만해. 그건 우리와 이젠 상관없어요. 여자는 너무 단호하다. 남자는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걸 느낀다.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여보. 그래요. 잘못했지요.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잘못했다고 하잖아. 여자는 고개를 흔든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자꾸 말이 막히고 생각이 안 돌아간다. 그저 마음만이 조급해질 뿐이다. 여자를 패고 싶을 뿐이다. 죽도록 패고 싶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봐요. 모든 게 다. 여자는 머리를 흔든다. 남자는 한숨을 쉰다. 그래, 연애한 거. 사실 그건 당신 말대로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한테 잘 못해준 거.
사실 그것도 큰 죄는 아니지요. 도대체 뭐야?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 죄가 뭔지를. 힌트 하나 줄까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단 돈 10원도 안 썼어요. 당신 시간에 단 1분도 진정으로 안 썼어요. 당신이 썼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의 허영으로 사라졌어요. 집어치워. 다 집어치워. 남자는 기필코 여자의 뺨을 정신없이 갈긴다. 그리고 여자가 코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젠 할 만큼 했어요. 화해를 청하기를 바란다. 한이 맺혔다면 풀어야겠지. 이젠 빈다. 여자를 향해 속으로. 이 정도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기를 빈다. 곧 끝날 거다. 다른 때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자는 마지막엔 늘 남자에게 지지 않았는가. 때려요. 더 때려요. 피멍이 생기도록 때려요. 내일 사진 찍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이혼이 더 쉬워지겠죠. 저들은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뭘 원해? 이혼. 그리고 내가 왜 이혼하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라요. 그건 안 돼.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 아이들을 생각해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아이 때문에 사는 불행한 부부들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증오했는지 생각 안 나요? 여자는 지쳐간다. 아이들. 여자에겐 힘든 산이다. 넘어야 한다. 그건 생각이지 현실이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우리 꼴 좀 봐. 발가벗고 이게 무슨 짓이니? 태어날 때 당신도 나도 이렇게 벗고 태어났어요. 난 지금 남편으로 한 남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한 남자가 이젠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고통을 받아야 해요. 고통을 겪으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남자는 지쳐 자고 있다. 여자는 호텔 방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다. 남자는 갑자기 과자를 빼앗긴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할 거다. 하지만 남자는 어린애가 아니다. 어른이다. 이제까지 어린애처럼 여자의 보호 속에 살았다. 노력하면 남자는 어른이 될 거다. 여자가 지나간 자리에서. 생활이 가르쳐 줄 거다. 여자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건지가 머리를 누른다. 여자는 천천히 호텔 로비 문을 나선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한다. 어릴 때 엄마한테 혼이 나면 울면서 잠을 잤다. 자고 나면 엄마는 더욱 잘해주었다.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주었다.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느낀 것을 한 줄 정도로 요약한다면 이걸 것 같습니다. 남자의 허위와 자기 기만적인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한다. 소설 속 남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선 꽤나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아기적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성향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잘나가는 지식인으로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매번 주눅이 들고 자신의 생각을 남자에게 의존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남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하죠. 무슨 일을 하든 남자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그게 잘된 일이란 판단이 서고, 남자의 의견이 더해지지 않으면 뭔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여자는 남자의 가스라이팅에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자는 지금껏 자신이 불투명한 껍데기에 쌓여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상황을 깨끗한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상황을 깨닫고 빠져나오는 데에도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기였을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는 더 두렵고 무서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혼하자는 결정을 내리고 나자 이번엔 상황이 이상하게 역전이 되었죠. 그렇게도 당당하게만 보였던, 번드르르하게 자신만만해 보였던 남자가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여자와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여자에겐 오히려 역반응만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호텔 복도를 나서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젠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가운 세상의 바람을 맞으며 현실로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두렵지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에 반해서 남자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나면 다시 회복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요. 이 두 사람의 결론이 다른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듯 남자와 여자, 즉 성별이 다른 인간으로서의 근본 바탕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의 한정된 경우에서만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현숙 작가의 2와 2분의 1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